와, 오늘은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눈이 이렇게 듬뿍 쌓인 1월 1일 음력 설날입니다. 구정 설날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눈이 수북하게 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축복이요, 크나큰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2020년, 2021년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이 많으셨습니까? 2022년 이민년 새해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240여 모든 나라에서 몽땅 사라지고 78억 세계 모든 사람들의 즐겁고 행복한 이민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 광역시에서 이렇게 눈이 듬뿍 내린 공원에 잠시 들려서 영상의 촬영을 해봅니다. 그동안 눈이 이렇게 눈다운 눈이 대한민국에 내리질 않았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눈이 듬뿍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정가정마다 축복을 주기 위한 눈이 아닌가. 그리고 금년도 농촌에 풍년을 주기 위한 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5,200만 모든 국민과 78억 세계 모든 사람들이 2022년 이민년에는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바이러스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몽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행복한 2022년 이민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태국기 선양 문학회 회장, 태국기 교육원 원장, 태국기 선양운동 중앙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가 영상에 담아 대한민국 국민과 78억 세계 모든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설 명절날을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설날, 즐겁고 행복한 설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